여러분은 졸업식 하면 어떤 기억이 떠오르세요? 저는 정이 들었던 친구들, 선생님과 헤어지는 그 아쉬움 때문에 정말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 졸업식은 이렇게 눈물바다를 이루는 대신 20년 뒤에 자신의 모습을 타임캡슐에 담아서 보관하는 아주 이색적이고 즐거운 졸업식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톡톡 튀는 즐거움이 있는 뮤직 레이더, 지금 출발합니다. 정들었던 교실을 떠나야 하는 시간, 바로 졸업식인데요. 오늘의 주인공, 졸업생들에게 듣는 학창 시절 잊지 못할 재미난 사연 들어보시죠. 학교에서 1학년 때 야영 캠프 했던 것도 기억나고요. 진짜 밤 늦게 야자할 때요. 애들이랑 막 시켜 먹었던 일이 기억이 나요. 수업 시간 그냥 땡땡이 치고 막 자습 시간 땡땡이 치고 놀러 가고 그런 거. 수능 다음 날이요. 왜요? 수능 다음 날 애들 우는 애들도 있고 웃는 애들도 있고요. 되게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마음도 울가분했고요. 오빠도 되게 좋았어요.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마지막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우리의 친구들 서로에게 밀가루로 톡톡히 신고식을 치르는데요. 즐거운 졸업식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 바로 노래! 그래서 졸업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졸업식에서 듣고 싶은 뮤직 베스트 7. 그냥 아마 신나는 거 듣고 싶어요. 그냥 아빠에 대한 그런 얘긴데요.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빨간 택시도 아닙니다. 파란 택시도 아닙니다. 졸업식 때 아버지께서 몰고 오실 택시는 바로 옐로우 택시. 인디고의 옐로우 택시가 7위를 차지했네요. 아쉬워서 그 노래도 헤어질 이유가 없는데 그런 이별의 아쉬움을 담은 노래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를 갖고 싶어요. 우리에게 사랑이 하나듯 졸업식도 하나다. 6위는 태희의 사랑은 하나다. 왜 서운할까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좀 울먹거리셔가지고 좀 그래서 우울했어요. 졸업생들이 선생님께 꼭 이 말을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바로 사랑해요. 5위 한스밴드의 선생님 사랑해요. 친구들이랑 피하고서 아쉽고 그런데 그 노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PD와 인순이가 외칩니다. 친구들아, 우리의 우정 변치 말자. 조PD의 친구역 4위. 마음이 되게 슬퍼진다고 해야 되나? 되게 감정이 되게 다른데 어딨어 엄마? 막 북받쳐 오르는 것 같아요. 졸업 친구들이랑 헤어지니까 이렇게 지르면서 서운하세요? 친구들 헤어져서? 네, 많이 서운해요. 졸업식에서 이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3위는 전람회의 졸업. 졸업할 때 분위기 딱이에요. 예, 이런 추억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요. 예. 노래가요, 헤어지는 마음을 되게 잘 표현했거든요. 막 끝난다고 기쁘고 그런 게 아니라요. 되게 지금 아쉽고 애들하고 헤어지려니까 슬퍼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울한 졸업식, NO! 즐거운 우리들의 마지막 축제라고요.
카테즈 와이들의 마지막 축제가 2위. 졸업생들이 뽑은 최고의 노래는? 그냥 졸업을 하니까 그 노래가 그냥 떠올랐어요. 졸업하니까 그런 노래 듣고 싶어서. 지금 애들하고 막 그런 그냥 지금 느낌 있잖아요. 졸업식해서 막 서운하고 기쁘고 그런 거를 잘 나타낸 노래 같아. 예, 뭐 학교 떠나는 것도 있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서 HOT 졸업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졸업을 위해 H.O.T가 부릅니다. 대망의 1위는 H.O.T의 졸업! 항상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셨던 선생님과 항상 나의 곁에서 큰 힘이 되어주었던 친구들 모두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한 채 지금 떠나야지만 이것이 마지막이 아닌 우리들의 첫걸음입니다. 아, 이제 대학 생활 이렇게 다들 시작하는데 1년 더 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해서 더 바라는 대학 갔으면 좋겠고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만나도 어색해하지 말고 지금처럼 지금 추억 잘 간직하자. 애들아 3년 동안 너무 고마웠고 사랑하고 대한민국 화이팅! 덕원여고 화이팅! 네, 졸업하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졸업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저와 뮤직레이더가 열심히 응원을 할 테니까요. 처음 같은 마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